안녕 친구들, 미라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카네이션 접기를 했었죠. 네, 이 카네이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친구들 많이 고민이 되죠. 자,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리본을 해가지고 리본을 접어서 이런 식으로 선물을 드려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방법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꽃을 포장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이 꽃 접기는 똑같아요. 꽃 접기는 지난 시간에 카네이션 접기 꽃을 보고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꽃대를 좀 약간 다르게 했었잖아요. 다르게 된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색종이 일반 크기의 4분의 1 크기예요. 7.5cm를 반으로 접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한번 이렇게 잘라줘 보세요. 자른 다음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한번 잘라줘 보기로 해요. 이런 모양도 핑킹 가위? 가위가 있죠? 그걸로 잘라줘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됐죠? 그럼 이거를 또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접었죠? 그런 다음 여기 부분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꽃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약간 꽃이 예쁘게 되겠죠? 이런 모양으로 해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개를 준비했어요. 이 친구들도 여기에다가 이제 양면 테이프를 해서 선생님 붙였는데 그렇게 하면 되고요. 꽃 포장을 할 건데 꽃 포장은 선생님이 노란색하고 연두색을 준비했어요. 연두색은 이제 15cm를 이렇게 잘랐어요. 여기는 손잡이가 될 거예요. 손잡이. 자,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손잡이 부분이에요. 이거는 위에 부분.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손잡이 부분은 먼저 반으로 접어요. 그리고 위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위로 접고 나서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반대로 접었어요. 자,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고요. 이쪽으로 길게 하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은 후에 또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 건데, 그러면 이 안쪽에도 좀 붙여줘야 되겠죠? 풀로 붙이든지 아니면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서 붙여도 좋아요. 자, 이쪽 부분을 우선 풀로 한번 붙여볼게요. 풀로 이쪽을 이렇게 붙인 후에 이쪽 부분도 양면을 한번 조금 붙여보기로 해요. 자, 양면 테이프 풀로 한번 붙여볼게요. 다른 색 양면.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됐어요. 이런 모양이. 그리고 네, 이 부분 여기에 여기 들어가는 이 부분은 자, 한번 잡고요. X자로 잡아주는 거예요. X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 칼집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칼집 한번 넣어볼까요? 아, 여기 선생님은 자를게요. 가운데 선에 맞춰서 하고, 여기를 이렇게 X로 해서 집을 넣어주면 이 모양이 돼요. 자, 이 부분을 풀로 쥐든지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도 돼요. 한번 이제 이번에는 진짜로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 볼게요.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컬러 해줄게. 여기는 뜯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워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끼워주면 여기에다가 안정감 있게 이 부분은 양면 테이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들 이렇게 하고 여기를 떼주세요. 양면 테이프 붙였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위로해서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돼요. 여기 손가락 모양도 되고 예쁘죠?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 부분은 꾸밀 건데 자. 이런 레이스 종이를 위해서 이걸 어디서 구하느냐? 어디서 구하실까요? 요즘은 제품이 참 많더라고요. 다이소에 가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친구들도 한번 자주 가죠? 거기 갔더니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자, 여기 이 부분은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자, 테이프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떨어지지 않게끔 하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안정감 있게 붙이려면 이 뒷부분에다가 뭐를 해야 될까요? 양면 테이프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감 있게 꽃이 안 떨어지게 부분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 아랫부분도 붙여주면 좋겠죠. 아랫부분도 안정감 있게 붙여보도록 해요. 자. 이 아랫부분도 여기다 넣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약간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 자, 화장지를 이용하면 돼요. 화장지 한 장을, 티슈 한 장을 자, 네모 접고 한번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쪽으로 접고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다 이렇게 놔줄 거예요. 좀 안정감 있게. 그러면 이 가운데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면 테이프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주면 양면 테이프 하나
오른쪽으로 붙이든지 하나만 붙여요. 큰 문제는 없을 듯 싶네요. 이렇게 해서 쿠션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꽃 위치를 한번 잡아볼까요? 꽃을 이렇게 잡을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꽃을 놔줄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한번 여기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고정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양면 테이프 세 군데 다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꽃에도 이렇게 해서 핑크색을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도 자, 빨간색 꽃을 한 후에 여기도 해보죠. 이렇게 해서 꽃이 완성이 됐어요. 꽃다발이 되겠죠? 꽃다발. 간단한 꽃다발이 됐는데, 자, 이런 꽃다발도 좋겠고, 이런 꽃다발도 좋겠죠? 자, 이 친구들 한번 화면에 예쁘게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정말 예쁜 이런 꽃다발을 만들어서 부모님과 저 선생님께 선물해 보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만들기와 종이접기로 만나기로 해요. 안녕, 미라쌤이었어요.